설날이었던 어제는 북한에선 공교롭게도 김정일의 생일과 겹쳤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불꽃놀이를 선보이며 체제 선전에 나섰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된 배급은 형편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황병서로 추정되는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정수향 기자입니다. 북한이 설을 맞아 주민들에게 식용유 한 병과 천으로 만든 신발 한 켤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아시아 프레스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이 올해는 설과 김정일의 생일이 겹쳐 특별 공급이 좋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매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까지 겹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의 생일 축하 행사에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인물은 김정은이 김정일 생일을 맞아 찾은 금수산 궁정 참배 현장에도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애국여문 강국여문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국정원은 황병서가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사상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당 부부장급으로 복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평양에선 저녁부터 대규모 불꽃놀이를 실황 중계해 김정일 생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남북 해빙 모드를 의식한 듯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정수향입니다.